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희 수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2회 제 3강 강의죠. 소방 관련 법령 기출 해설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1번부터죠. 보면 이제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봅니다. 첫 번째 보면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리의 색채는 백색을 기본으로 한다. 황색이죠?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표시는 백색이 여기 바뀌었네요. 자, 백색이다. 자, 두 번째, 세대 수가 80세대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전용구역을 쓰셔야 된다. 자, 이게 100세대 이상이죠? 자, 1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이상의 기숙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곽선은 빗금으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cm라 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이게 맞죠?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외곽선이 있고, 여기다 이제 빗금을 갖다 이렇게 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금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파킹 금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방차 전용 구역, 소방차 전용. 그 다음에 뭐119 이런 식으로 자, 표시가 된 거죠. 자, 4번.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의 진입을 가로막 등에 방해를 한 자에게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요게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뭐 이상부터는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은 이제 바로 소방차 전용구에 관한 문제고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2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지원 활동. 요게 이제 그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안전 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산불에 대한 예방 진화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등 지원. 이게 이제 소방 지원이고요.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지원은 이제 생활 안전 활동이죠. 자, 생활 안전 활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를 갖다 퇴치한다거나 또는 뭐 벌을 갖다가 이렇게 퇴치한다거나 뭐 고드름이든가 또는 뭐 낙하 위험이 있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 등등이 생활 지원 활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는 뭐, 어디에 끼었다든가, 뭐, 고립이 됐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생활 지원 활동. 나머지는 이제 소방 지원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소방기본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소방활동을 갖다가 방해했다는 얘기 고의로. 자, 이랬을 때는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당 1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그래서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54번. 소방기본 법령상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거. 발화신호, 위기간이고 경계신호가 있죠? 경계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54번도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55번 이제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 이제 보증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유형이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맞는데, 자, 우선은 이제 2년짜리, 자, 2년짜리는 이렇게 경조방 유피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자, 비상경보.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 그 다음에 비상방송, 유도 등, 그리고 자, 피난 설비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 피난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자, 비난설 들어갑시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2년이고요. 2년. 그러니까 방송이나 무선통신, 무통. 그러니까 요거 들어간 거는 2년짜리니까 일단은 답이 아니에요. 기억 들어갔고, 그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디귿 들어가도 답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짜리는 자옥스간불 외탐 보상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모 등 소화설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자동화탐 설비 상수 소화소 설비 소활동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2년이죠. 빼고 이렇게 해서 머리글 따서 외우면 우리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죠. 나머지는 해설 참조하시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